오, 좋아요. 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커플로 가. 우와, 간식 됐어. 약간 몇 살 같은 거 같아. 당신들 벌칙으로 다행인 줄 알아요. 스튜디오 친구들 안녕. 나 유튜브 예목 소희. 김코치라고 해. 안녕. 와우. 와우. 굉장했다.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전했어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들의 축구 실력이 느는 것처럼. 인사하는 네, 실력이. 네. 네. 그래서 패티님 저희 오늘 뭐 배우나요? 오늘 수비에 대해서 수비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를 내가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를 낮춰야지 그래야 공격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좀 빠르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자세가 서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빨리 뛸 수 있는 곳으로의 어떤 동작을 딱 어깨를 하나 빼고 이렇게 사선으로 쓰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수비입니다. 내가 무게중심을 앞에다 두는 것보다는 뒤쪽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돌아뛸 때 굉장히 용이하겠죠. 제가 드립을 치다가 옆으로 길게 칠 거예요. 그때 손으로 막고 같이 뛰어가면서 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한쪽 어깨 빼라고 그랬죠? 그렇죠? 좋은 수비고 중심 낮추고 오케이 좋아요. 자, 내가 드립을 하다가 좀 길게 쳤어요. 그럼 오케이, 오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진짜. 손으로 땡기고 밀치고 맞아. 하는 거는 파울이에요. 근데 빨리 가기 위해서 경합을 하기 위해서 손을 쓰는 건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주심도 파울을 불지 않을 거예요. 수비에서의 가장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거리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요만큼 드립을 치면 조금 더 요 거리를 유지해줘야 돼. 아니요, 뒤로 가서. 그렇죠. 제가 또 조금 더 치면 조금 더 뒤로 가서 그렇죠. 이 거리를 유지해줘야 돼요. 아, 약간 방해하게. 그렇죠. 내가 내 시선이 수비자의 입장에서 내 시선이 볼에 있어야지 벌써 돌게 되면 볼에서 시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수비에서 최후에 쓸 수 있는 기술은 뭘까요? 최후, 마지막에. 태클! 오, 박수. 역시, 태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태클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가요? 태클이요? 저희가요? 아니요, 태클은 제가 기본 동작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게 지금 내 볼도 아니고, 네. 당신 볼도 아니에요. 네. 그쵸? 이건 누구 볼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럼 이거를 투쟁을 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럴 때는 일단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자세를 낮추고 가면서 넘어지면서 볼을 이렇게 가져올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술. 와우. 땅 했을 때 가서 이렇게 저는 바꿀 것 같아요. 저는. 우와.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격과 수비가 경합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공격수가 볼을 좀 길게 쳤어요. 다시요. 그럼 나는 이렇게 타서 이렇게 태클로 걷어낼 수도 있는. 이거 볼을 치고 나가서 내가 늦게 들어가면 이건 파울이에요. 늦게 들어가서 상대 발을 건드리면 무조건 파울이에요. 이건. 그리고 때에 따라서 경고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위험한 파울이에요. 아니면 볼을 근데 만약에 공격수가 드리블을 길게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짧게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태클 못 넣죠. 그래서 이것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는 굉장히 영리해야 되고 스마트해야 되고 판단력 그다음에 예견 미리 어떤 어디가 위험한 지역인지를 미리 예견할 줄 아는 수비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라는 거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수비에 대해서 네네. 일단은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뭐라 그랬죠? 자 자세? 그렇죠 자세 내가 마주 보는 자세가 아니라 사선으로? 그렇죠 사선으로 공격수를 사선으로 보고 중심은 아래로 그렇죠. 무게 중심은 뒤로. 그렇죠. 뒤쪽으로 가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수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죠? 반칙템일까? 옆구리를 이렇게 구급 상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덜덜. 이거 계속 그냥. 아 잠깐. 아 나도 놓을 수 없지. 아니 나도 놓을 수 없죠. 손 다쳐, 손 다쳐. 이거 멱살 잡았어. 경찰 불러. 자 1분 지났잖아, 피디님. 피디님 1분. 피디님 1분. 당신들 벌칙으로 다행인 줄 알아요. 벌칙으로 다행인 줄 알아요. 경찰 안 간 게 어디야. 또 뭐 10초 안에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예?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 이렇게 먹는 거네. 아, 이렇게. 그렇게 안 나나? 여기 축구 맛집 아니고 그냥 맛집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넣어.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네, 오늘 저희 이제 코치님과 함께 수비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거 배울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코치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